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한국사 김종우입니다. 네, 기초특강 OT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OT 새로 찍으려고 제가 이발도 새로 하고 염색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처음 저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초특강이라 제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봤겠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암기팁에 미친 사람? 이렇게 나오나요? 수업 재밌다 그 얘기는 있죠. 그리고 암기에 너무 집중한다 뭐 이 얘기도 있을 거예요. 저 싫어하신 분들은 암기만 한다 뭐 이렇게도 있고요. 어차피 암기할 거 암기팁으로 왜 암기하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수강해 보세요. 아마 후회는 없을 겁니다. 후회는 없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계리직 전용 한국사로 해가지고 기초특강은 이 강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유상통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유상통이 아니면 이렇게 계리직을 위한 기초특강을 개설하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기초특강을 하지 이렇게 계리직만을 위한 특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강사라고 해도요. 계리직 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행정직 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리직을 지금 선택했다면 계리직에 특화된 강의를 들어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유상통에 찍는 강의는요. 다 계리직을 위한 그렇죠. 그 강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하고 비교하면 제가 좀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사 다른 직렬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렬 강의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통에 있는 한국사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민이신 사람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선택해서 후회 없어요. 여러분 돈어리 하셨으면 그냥 쭉 나가시면 됩니다. 왜 딴 데 돈 씁니까? 이거 강의 들으시면 되지. 그리고 제 강의 듣고 다 붙었어요. 믿고 하셔도 됩니다. 믿고 하셔도 돼요. 저를 모르면 몰랐지 제 강의를 한 번이나 들어본 사람은 계속 제 강의 듣게 돼 있습니다. 딴 데 못 가요. 왜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강 정도만 여러분 꾹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10강 정도만. 10강 들어도 진짜 적응 안 된다. 그럴 땐 어쩔 수 없는데 한 10강 정도 들으면 어떤 사람 한 두세 강 들으면 그냥 빠져든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10강 정도 들으면 조금씩 아 이 말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지금 초시생 여러분 지금 공부 처음 하잖아요. 다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빠르게 진도 빼는 걸 목표로 하세요. 왕만 보세요. 왕만. 그래서 이 기초특강이 좋은 게 왕만 할 거예요. 왕만 할 거예요. 그리고 기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스토리 엄청 넣을 겁니다. 스토리. 스토리 위주로 해줄 거예요. 원래 김종호 하면 암기팁인데 여기 스토리 위주로 해줘요. 그래서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듣고 바로 여러분 기본 수업 들으시면 아마 효과가 팍팍팍 그리고 기출 문제집 풀면 팍 터지게 되죠. 한번 보도록 하죠. 강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초시생을 위한 필수 입문 특강입니다. 한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근대에서는 왕. 근현대사에서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연도 특강이 또 따로 있어요. 저는 심지어 제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리고 초시생을 위해서 최대한 스토리 위주로 설명해줘요. 아주 쉽게 해줍니다. 재밌는 스토리. 아, 제 스토리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투 자체가 재밌지 않아요? 아니에요? 적응 안 돼요? 좀만 끄지 마. 언니 왜 끌려고 해? 끄지 마. 믿고 끄지 마. 그냥 조금만 참아. 아, OT인데 벌써 끌려고 하면 어떡해. OT인데 벌써 끌면 어떡해. 끄지 마. 아우, 내가 지금 놀랬네. 저 언니 막 끌려고 했어. 끄지 마. 그쵸? 좀만 참아줘. 끄지 말고 좀만 참아줘요. 알겠죠? 그래서 초시생을 위해서 제가 쉽게 가르쳐 줄 테니까.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믿으면 안 간다고? 에이, OT 찍으려고 염색까지 하고 머리도 자른 사람한테 믿고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카페, 제 유튜브, 그 다음 유상통 카페, 그 다음 수위 같은 거 보세요. 다 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강의력이 없으면 살아남지가 못하죠. 여러분, 해설이 아니지. 합격 수위 같은 거 봐도, 다 극찬하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 믿지 말고 그분 합격하신 분들을 믿고 한번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설명하면 안 되죠. 왜? 김종호 하면 암기팁이니까 암기팁으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암기팁 처음에는 좀 이상할 거예요. 저 한국사 전공했어요. 여러분 대학교 대학원 다 한국사 전공했는데 암기팁만 보면 사기꾼 같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 아니 어차피 한국에서 암기인데 그냥 암기하면 되지. 이거 굳이 또 두 번 암기해야 돼? 암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사 5000년 역사는 암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그냥 암기 안 됩니다. 제가 알려주는 대로 해야지 암기가 잘 돼요. 그 암기 팁을 두 번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한 번만 암기하면 여러분 문제 풀 때 7분이면 풀어버려요. 7분이면. 그리고 이걸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구조화 줄여가지고 구조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사를 최대한 어떻게 쉽게 줄인 겁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양을 늘리면 안 돼요. 양을 줄여야지. 제가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대평가직은 의심해요. 이 암기팁 굳이 필요할까? 근데 중세, 근세, 근현대 넘어가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암기팁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효과가 문제 풀 때 아마 장난 아닙니다. 암기팁 문제 풀 때 그 환희, 그 짜릿함 느껴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오! 하죠. 제 트레이드마크 하오. 하하 오케이입니다. 문제 푸니까 어때요? 하하하 오케이! 그래서 하오예요. 어떤 애가 저 중국 사람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중국 얼굴입니까? 한국 얼굴이지. 하하하 오케이! 이거야 하오 오케이.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암기 팁으로 이거 마지막 정리해주는데 그래도 기초 특강이니까 최대한 스토리 위주로 해줄게요. 그러니까 아마 쉬울 거야. 이해하기. 그 다음 기초서를 기본으로 해서 강의 진행합니다. 뭐 기초서 없으신 분들은요 어차피 전자칠판 하니까 전자칠판 보면서 수업 들어도 돼요. 굳이 없어도 전자칠판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왕까지 쭉 정리해요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말고 그냥 이 강의 보세요. 너무 재밌어. 개콘이 왜 없어졌대요? 김종호 때문에 없어졌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니 한국사 강의 이렇게 재밌지 개콘 들을 없어지지. 솔직히 개콘 재미없는 것보다 내 강의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계급 취향이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계급 취향이 안 맞는 분들 보통 20대 초반이 지금 강의 듣고 있는 분이 20대 초반이다. 그럼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조금 참으세요. 아시지? 아젠데 어떡해. 40대 아젠데. 유머가 40대지. 그렇죠? 근데 30대 이제 중후반이다. 아유 됐어. 그냥 맞아요. 맞아. 저하고 맞습니다. 알겠죠? 저하고 맞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조선시대까지 쫙 왕을 다 정리해 줄 거예요. 15강으로. 아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강의 진짜 너무 좋은 강의야. 내가 딴 데서도 안 하고 여기 유상통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이트에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사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한 강의예요.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알려준 대로만 보세요. 스토리 학습하면서 이해하고요. 암기 팁으로 정리하면서 방대하고 막막해도 한국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강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하고 싶은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왜 두려워해? 왜 무서워해? 김종호가 있는데 저하고 함께하면 되죠. 그렇죠? 힘들어? 아이고 안 힘들어. 할 수 있어. 빨리. 빨리 제 손 잡으세요. 우리 함께해요. 빨리 손 잡아. 언니 아이 왜 손 안 잡아. 빨리 손 잡아. 이제 우리 할 수 있죠? 시작입니다. 손 잡아요. 하나 둘 셋. 아이고. 내가 이끌어줄게. 합격할 때까지. 으아차. 으아차. 아이 언니 안 잡네. 아이 아까부터 내가 지금 몇 번 손을 내미는데. 언니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야. 합격하고 싶어요? 빨리 잡아. 하나 둘 셋. 으쨔. 오케이. 좋아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언니 했더니 어떤 남성분이 왜 오빠를 안 하냐고. 내가 오빠라고 하면 너무 그러잖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 자료 아끼는 사람 아닙니다. 자료 다 줍니다. 저 자료 다 주고 저 다 오픈한 사람이에요. 저 진짜 이 쪼잔한 놈 아닙니다. 자료 있으면 다 주고요. 암기팁 같은 것도 다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거 카페 가보세요. 제 거 카페 가면 문제 엄청 많습니다. 자료도 많고 음성자료 있고. 그러니까 제 거 카페 활용하시고 제 거 유튜브 가면 음성자료 녹음한 거 있어요. 그거 잘 때 한번 들으세요. 아 목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수업할 때는 하이톤이지만 평소에 쓰는 이제 저음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우 잠이 그냥 와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카페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하고 카페 제가 소개하고 마무리하죠. 카페는 JWS00077 카톡이기도 하고요. 요거 카페.네이버.com 카페.네이버.com/JWS00077 하면 제 카페가 있고 여기에서 등업 신청해가지고 등업도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세 번 들어오면 등업됩니다. 이 등업 글 한번 쓰고 요거 등업하시고 제 자료 무한으로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 유튜브에는 김종호 한국사 치면요. 김종호 한국사 치면
김종우입니다. 김종우 한국사 치면 제가 나옵니다. 거기 아주 재밌는 거 많아요. 음성자료 있고. 그쵸? 종우쌤이 있는 필기노트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개. 한능건 강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카톡으로 보내시고 그럼 됩니다.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합격할 때까지 함께 할 테니까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 강사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저 때문에 떨어지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한국사 때문에 붙진 않아도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제가 기본 점수는 무조건 맞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양을 줄여줄 테니까 저 믿고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초특강 시작입니다. 이제 한국사 시작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로 우리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